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백김치 만들기 비법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율로리아입니다. 시원하고 맛있는 백김치,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는 김치입니다. 마트에서 사온 백김치 이만큼이 6,000원. 가격 비교하고 고르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. 그나마 이 한 종류라도 있어서 구입해왔습니다.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죠? 가족과 함께 먹으면 한 끼에 끝나는 양입니다. 그래서 백김치를 후딱 만들어봤어요. 저의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특별한 비법, 더 맛있는 백김치 만들기. 알배추 2kg 준비해주세요. 알배추가 없다면 일반 배추 구입해서 겉잎 떼어내고 사용해도 됩니다. 백김치 재료 알아볼게요. 배추는 반으로 잘라 사용해도 되지만 더 편하게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.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 절여줍니다. 배추잎 사이사이 소금을 조금씩 뿌려주세요. 물 4리터에 천일염 2컵을 녹여줍니다. 물 담은 그릇이 너무 작아서 2번 나눠 넣어줄게요. 배추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부어줍니다. 한 번 더 골고루 부어줄게요. 배추가 푹 잠길 수 있는 통을 사용하면 좋아요. 백김치의 첫 번째 비법은 절이기입니다. 천일염 소금물로 배추를 잘 절여주어야 해요. 소금물을 더 준비하여 넣어주어도 됩니다. 배추가 절여지면 물이 또 나와요. 소금물 위로 배추가 뜨지 않게 무거운 걸로 눌러주면 좋은데 잠깐만요. 누름돌입니다. 아주 좋아요. 누름돌이 없다면 큰 냄비 또는 김치통, 물병 등을 이용해서 물을 담아 무겁게 눌러주세요. 12시간 절여줄게요. 절인 배추는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. 절임 정도는 배추잎이 아주 부드럽게 앞뒤로 휘어져야 합니다. 찹쌀풀 또는 밀가루풀 준비해주세요. 물 200ml에 찹쌀가루 한 숟가락 듬뿍. 풀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잔열로 저어줍니다. 그리고 식혀주세요. 맛있는 백김치 만들기 두 번째 비법. 백김치 속에 넣을 재료를 잘게 채 썰어주세요. 무 500g, 당근 1개, 5cm 길이로 채 썰어줍니다. 배 1개 채 썰어주세요. 배 가운데 부분은 간식으로 먹습니다. 홍고추 3, 4개 준비해주세요. 반으로 자른 후 다시 길게 반으로 잘라줍니다. 백김치에 홍고추 넣으면 더 맛있어 보여요. 고추씨는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.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떼어주세요. 홍고추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. 어슷썰거나 크게 잘라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채 썰어 넣어야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쪽파 또는 실파 뿌리 잘라 모아주세요.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. 채 썰은 재료를 모아주세요. 양파와 사과는 믹서기에 갈아줄 겁니다. 큼직하게 잘라 준비해주세요. 사과 껍질 제거할게요. 사과와 배를 자르거나 갈지 않고 큼직하게 넣을 수도 있어요. 세 번째 비법, 새우젓 3숟가락 넣어주세요. 새우젓이 시원한 맛을 내줍니다. 믹서기에 윙 갈아주세요. 모아두었던 홍고추씨와 쪽파뿌리 넣어줍니다. 그리고 다진 마늘 2숟가락, 다진 생강 반숟가락, 골고루 섞어주세요. 채 썰은 재료에 찹쌀풀 150ml, 꽃소금 반숟가락,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무와 배, 당근과 홍고추, 그리고 쪽파 골고루 섞어주세요. 조금 더 시원해지라고 새우젓 국물 한두 숟가락 넣었어요. 다시 골고루 버무려줍니다.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맛있는 백김치 만들기 네 번째 비법은 배를 채 썰고 당근과 홍고추로 맛있어 보이게 하는 비법이에요. 이제 절인 배추에 골고루 버무려주세요. 겉과 속에 재료를 골고루 발라줍니다.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이 배어 더 시원하고 더 달달하고 더 새콤하게.
사실 이 과정이 조금 귀찮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한쪽에 6,000원 주고 한 끼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. 매운 김치 잘 못 먹는 아이가 있다면 백김치는 더욱 좋은 김치입니다.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어요. 잘 절인 배추에 채 썰은 재료를 준비하고 새우젓으로 시원한 맛을 더한 후 그리고 다섯 번째 비법, 주문을 겁니다. 아이고 예쁘다. 아이고 맛있겠다 하고요. 다섯 번째 비법은 바로 정성입니다. 김치는 한 번 담아 오래 먹을 거라 정성이 중요하거든요.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만들고 기다리면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지금입니다. 어떻게요? 아이고 예쁘다. 아이고 맛있겠다.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주세요. 큰 김치통 꺼내올게요. 다시마 끓인물을 준비하면 더 맛있지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냥 생수 준비할게요. 생수 또는 끓여식힌 물 500ml 준비합니다. 믹서기에 갈은 재료 면보에 넣고 풀어줍니다. 재료를 꽉 짜주세요. 다시 흔들흔들 꽉. 맛있는 백김치 마지막 비법. 국물에 유휴가 반 숟가락 넣어주세요. 설탕을 넣어도 되지만 미끌거리지 않고 깔끔한 맛을 위해 유휴가 반 숟가락을 넣어줍니다. 면보 속에 재료 맛이 모두 나오도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 짜주세요. 김치통에 담아놓은 백김치 위에 국물을 살살 넣어줍니다. 그리고 뚜껑 덮고 실온 2-3일 정도 보관 후 시원하게 냉장 보관하여 맛있게 드세요. 다음 영상은 시원한 여름 동치미 만들기 할 거예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여러분, 안녕!